상해 대첩 이거 하러 왔죠. 1박 2일 동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무박 2일 30시간 상해 대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이킹 트랙은 말 그대로 만들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팀입니다. 주어진 30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실제 어떻게 모델해야 할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이매징 트랙. 이매징 트랙은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사업화 전략을 짜는 팀입니다. 상상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네요. 전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왔어요. 만들어 볼 수 있고 제작비도 지원해 주시니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박이라는 게 매력이 제일 컸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한계를 보는 듯한 느낌. 지금부터 시간이 있나? 시간 가면 뭐 친구였대요. 삶의 경험과 생활의 불편을 통해 얻게 된 아이디어. 열정과 활력으로 5박 2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오늘 이제 5박 2일인데 그 여러분들의 체력과 여러분들의 정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 이것을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저녁. 교수님들의 멘토링 시간. 각 분야의 전문 7명의 교수님들이 제품과 아이디어를 멘토링해주는 시간입니다. 막혀있던 부분이 잘 해결돼서 이제 멘토의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숨가쁘게 멘토링 시간이 지나며 아이디어와 제품들은 더 구체화돼가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점점 지쳐가는 학생들입니다. 피곤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서로 말동무도 대주고 마사지도 해주며 졸음을 이겨내려 노력합니다. 힘들어요. 가고 싶어요, 집에. 이제 밤새도록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능력하는 데까지 마무리는 완성품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을 청한 학생들. 완성했다는 것보다 그냥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해서 같이 네. 그리고 일단 이거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보람차고 저희도 생각을 나중에도 어떤 거든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름 시제품 보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보람찼습니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긴 한데 뭔가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창작해내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 창의 대첩을 통해서. 무박 2일의 힘든 여정.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자신감이 학생들의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창의 대첩 발표 시간. 무박 2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위해 30시간을 달려온 학생들. 남은 체력을 쏟아 후회 남지 않을 발표를 합니다. 이매징 트랙의 주장, 저 마스크 팀입니다. 주장, 파이로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창의대처 무박일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팀에게 열정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괜찮아.